자, 이번 수업은 생태계와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생태계 내의 생물들은 다른 생물들과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이때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 같이 생활하는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여러 개체군이 모인 것을 군집이라고 한다. 개체군은 같은 종 개체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우 4마리만 모여 있다면 개체군이 되지만 여우 3마리에 늑대 2마리가 모여 있다면 이것은 두 개체군이 모인 군집을 의미한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으로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생물을 의미하며 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양분을 얻어내는 생물을 말하며 토끼, 사자와 같은 동물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소비자의 예이다.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을 말하며 세균, 곰팡이, 버섯과 같은 생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유기물의 이용 관점에서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생산자는 무기물을 이용해 유기물을 합성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을 소비하며 분해자는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가진다.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요인을 말한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고 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반작용이라고 한다. 생물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빛의 세기가 세거나 온도가 높을 때 식물 생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나 추운 겨울이 되면 곰이나 박쥐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작용의 예이며 식물의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지렁이가 토양 통기성을 높이는 것은 반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개구리 수가 많아지면 메뚜기의 수는 줄어든다거나 동물 배설물을 통해 식물의 씨가 퍼져나가는 것은 생물들끼리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자, 이번 수업은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빛과 생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물은 빛의 세기, 빛의 파장, 일조 시간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빛의 세기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빛의 세기가 강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생물들이 잘 자라고 빛의 세기가 약한 숲의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생물들이 잘 자라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빛의 세기가 강한 쪽에 위치한 잎들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된다. 빛의 파장은 바닷속 식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 즉 색깔 차이에 의해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은 얕은 곳까지만 투과할 수 있으므로 얕은 바다에서는 주로 빨간색 빛을 사용하여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은 바다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으므로 깊은 바다에서는 파란색 빛을 주로 사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녹색을 띠는 녹조류의 예는 발해와 청각이 있으며 빨간색을 띠는 홍조류는 김, 우뭇가사리와 같은 생물들이 존재한다. 일조 시간은 식물의 개화 시기나 동물의 생식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는 붓꽃이 꽃을 피우고 꾀꼬리와 같은 대부분의 새들이 번식하며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국화와 같은 식물들이 개화하고 송어나 노루와 같은 동물들이 번식에 참여한다. 물은 생명체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므로 생물들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동물들은 몸속의 수분 증발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는데 곤충의 몸 표면은 키틴질, 파충류는 비늘,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 수분 증발을 막는다. 또 사막에 사는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고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최소화한다. 식물들은 사는 곳에 따라 몸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대부분 육상 식물들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물에 사는 수생 식물들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통기 조직이 발달하여 물 위에 떠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건생 식물들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하고 선인장과 같은 일부 식물들은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 증발을 막고 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온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생물들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온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먼저 동물들이 온도에 적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개구리나 곰, 박쥐 등은 추운 겨울에 겨울잠을 자고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절한 온도의 지역으로 이동한다. 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몸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같은 여우라도 추운 북극지방에 사는 여우는 몸집은 크게, 기와 같은 몸의 말단부는 작게 변하여 열 방출량을 줄였고 더운 사막지역의 여우는 몸집은 작게, 몸의 말단부는 크게 변해 열 방출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적응했다. 식물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도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툰드라와 같이 기온이 매우 낮은 지역에 서식하는 덜송이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으며 단풍나무와 같은 낙엽수는 잎을 떨어뜨려 겨울을 나고 동백나무와 같은 상록수는 두꺼운 큐티클층이 발달하여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지낸다. 토양과 생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토양의 표면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소를 이용해 살아가는 호기성 세균이 주로 살고 있으며 공기가 적은 토양의 깊은 곳은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혐기성 세균이 분포한다. 지렁이는 토양 속을 돌아다니며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공기도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 사람들에 비해 적혈구수가 많아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나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여 주변 공기 성분을 변화시킨다. 자, 이번 수업은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대기대순환은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말하는 것으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고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는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고 고위도의 찬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므로 북반구와 남반구 각각 한 개의 순환만을 형성하며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불게 된다.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적도에서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던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여 다시 적도로 되돌아오게 되고 고위도에서 이동하던 공기도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해 다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두 개의 순환이 만들어지고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의 일부는 다시 극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하면서 하나의 순환을 더 만들어 총 세 개의 순환이 형성된다. 적도에서 30도까지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순환을 페렐 순환, 60도에서 극까지의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한다.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열대류에 의해 직접 일어나는 직접순환이고 페렐 순환은 두 직접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간접순환이다. 이런 대기대순환에 의해 지상에서는 기압대가 형성되는데 적도 지방은 저압대, 30도 지역은 고압대, 60도 지역은 다시 저압대, 극부근은 고압대가 형성되고 지상에서는 고압대에서 저압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헤들리 순환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은 무역풍, 페렐 순환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은 변서풍, 극순환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한다. 해수의 표층 순환은 표층 해류의 순환을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바람, 즉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발생된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수가 흐르게 되는데 적도 위쪽을 흐르는 해류를 적도 해류, 적도 아래쪽을 흐르는 해류를 남적도 해류라고 한다. 변서풍의 영향을 받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수가 흐르게 된다. 태평양 북쪽의 북태평양 해류, 대서양 북쪽의 북대서양 해류, 그리고 남극 근처의 남극 순환류가 대표적인 예이다. 바람에 의해 동서 방향으로 흐르던 해류가
대륙에 의해 막히면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따뜻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 차가운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한류라고 한다. 태평양의 북쪽도 해류가 대륙에 막혀 북쪽으로 이동하는 난류를 구로시오 해류라고 하고 북태평양 해류가 대륙에 막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한류를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한다.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와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만나 큰 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북반구 아열대 지역에서는 시계방향, 남반구 아열대 지역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적도를 경계로 대칭인 분포를 보이게 된다. 자, 이번 수업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 알아보자.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을 말한다. 평상시 서태평양 부근 인도네시아 지역과 동태평양 부근 남아메리카 지역의 대기와 해수의 흐름을 살펴보자. 적도 부근에서 부는 무역풍에 의해 바다 위쪽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동태평양에서는 찬 해수가 위로 솟아오르는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서태평양 지역은 따뜻한 해수에 의해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상승 기류에 의해 저기압이 형성되어 구름이 만들어지고 많은 비가 내린다. 동태평양 지역은 찬 해수의 용승으로 표층 수온이 낮아지며 하강 기류에 의해 고기압이 형성되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맑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된다. 또한 용승되는 심층 해수에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 엘니뇨는 평상시보다 약한 무역풍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약해진 무역풍에 의해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또한 약해지게 된다. 이에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강수량의 감소로 인해 가뭄이 심해지고 산불이 발생한다.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높은 표층 수온을 유지하게 되어 강수량이 증가하고 홍수나 폭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약해진 용승에 의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해양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게 된다. 라니냐는 엘니뇨와는 반대로 강해진 무역풍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강해진 무역풍에 의해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찬 해수의 용승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에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더 높아지고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며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더 낮아지며 강수량은 감소하게 된다. 자, 이번 수업은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한다. 몇 가지 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이며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이며 전기 에너지는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 속에 보존되어 있는 에너지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와 음식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이다. 핵 에너지는 핵 분열이나 핵 융합 시 발생하는 에너지이고 열 에너지는 물질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이다. 파동 에너지는 파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소리 자체도 파동이므로 파동 에너지에 속하지만 따로 소리 에너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빛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모든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고 이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화학 에너지가 생명체에 필요한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태풍은 태양열에 의해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오는 것으로 태양의 열 에너지가 구름, 비 등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멘틀과 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후 판의 충돌 등에 의해 다시 파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용암이나 화산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며 반딧불이의 불빛은 생명체 내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폭포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자.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며 건전지는 건전지 내부의 화학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를 빛이나 소리 에너지로 전환하며 가스레인지는 천연가스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자레인지는 파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전기주전자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며 전기주전자, 전기난로, 전기다리미처럼 전기를 이용해 열을 내는 장치를 전열기라고 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살펴보자.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는 전기에너지가 휴대전화 배터리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며 휴대전화의 진동은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휴대전화 화면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이고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본체에서 발생하는 열은 배터리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특정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감소하는 에너지의 양과 증가하는 에너지의 양은 항상 동일하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며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는 항상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며 열 에너지는 재사용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가능한 에너지를 절약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에서는 휘발유를 연소시켜 피스톤을 운동시키고 엔진의 온도가 올라간다. 피스톤의 운동이 바퀴로 전달되면 자동차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주행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바퀴와 지면의 마찰이 발생하고 뜨거운 배기가스가 배기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자동차의 내부의 계기판이나 라디오, 전조 등을 사용하는 데에도 일부 에너지가 사용된다. 휘발유를 통해 자동차에 공급된 화학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양은 27, 엔진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 양은 21, 배기가스와 바퀴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의 양은 43, 기타 기기를 사용하면서 전환되는 에너지의 양은 9가 되고 공급한 휘발유의 화학 에너지 양은 각 기관에서 전환되거나 손실된 에너지 양의 합과 같으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스톤이나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기타 기기에서 전환된 에너지들도 궁극적으로는 다시 사용하기 힘든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다음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중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공급한 휘발유의 화학 에너지가 100이고 엔진에서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에너지의 양이 27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효율은 27%가 된다. 열기관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또는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차 엔진이 대표적인 열기관의 예이다. 열기관에 열을 공급해주는 곳을 고열원이라고 하고 공급된 열의 양을 Q1이라고 하자. 열기관은 Q1 중 일부를 이용해 일을 하고 일부는 주변 저열원으로 방출된다. 방출되는 열의 양을 Q2라고 할 때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 즉 열 효율은 공급한 열의 양 Q1 중 열기관이 한 일 W의 비율로 계산될 수 있다. 열기관이 한 일의 양은 공급한 열량 Q1에서 저열원으로 방출된 열의 양 Q2를 빼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Q1분의 Q1 빼기 Q2로도 열 효율을 구할 수 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100%가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열기관에서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열을 모두 일로 바꿀 수 없지만
일은 모두 열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이며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이동하지 않지만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스스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너지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열역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들이다. 다시 말해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열 효율이 서로 다른 두 자동차를 비교해보자. A 자동차에는 200, B 자동차에는 150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A와 B 자동차 모두 30만큼의 일을 했다면 A 자동차의 열 효율은 15%, B 자동차의 열 효율은 20%가 된다. 만약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열 효율이 낮은 A 자동차가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할 것이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A 자동차가 더 많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전기 모터,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배출되는 가스는 줄어든 자동차를 말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속력을 줄이거나 내리막에서 남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급가속이 필요한 경우나 오르막에서는 엔진과 함께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 모터를 돌려 엔진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소모를 줄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짐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배출된 가스의 양이 적음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구조가 복잡해지고 자동차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조명기구의 발전도 살펴보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명기구는 백열등이며 이후 형광등이 사용되어지다가 최근에는 LED 전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백열등의 에너지 효율은 10% 정도로 매우 낮으며 형광등은 20%, LED 전구는 약 30% 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다. 이것은 백열등의 경우 90%, 형광등은 80%, LED 전구는 70%의 에너지는 열로 손실된다는 의미이며 백열 전구가 LED 전구와 같은 밝기를 내기 위해서는 백열 전구에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이로 인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한다. 유도전류는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지게 된다. 유도전류는 코일 내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코일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 N극이 코일에 가까워지는 경우 코일은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 윗부분에 N극을 유도하게 되고 N극이 코일에 멀어지는 경우는 자석을 당기기 위해 윗부분에 S극을 유도하게 된다. S극이 코일에 가까워지는 경우 윗부분에 S극을 유도하여 자석을 밀어내고 S극이 코일에서 멀어지는 경우는 윗부분에 N극을 유도하여 자석을 당기게 된다. 이때 윗부분에 N극을 유도하는 코일 길이, S극을 유도하는 코일 길이는 각각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럼 실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아보자. 엄지손가락이 N극을 가리키도록 하고 코일을 감아지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다. 윗부분에 N극을 유도하는 코일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가리키도록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면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윗부분에 S극을 유도하는 코일은 아래쪽이 N극이므로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을 가리키도록 하고 감아지면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발전기에 대해 알아보자.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연구 좌석 사이에 코일이 위치한 구조이며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고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게 된다. 코일이 회전하면서 내부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고 내부 자기장이 감소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자기장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렇듯 발전기에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가 생산된다. 발전기와 전동기는 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발전기는 코일을 회전시켜 전류를 만들어내고 전동기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 회전을 만들어낸다. 즉,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장치이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발전소에서는 큰 규모의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터빈이 연결되어 있다. 터빈은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인 경우 물을 끓여 발생하는 증기를 통해 터빈을 돌린다. 이때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면 화력발전소,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면 핵발전소, 물을 끓이지 않고 높은 곳의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면 수력발전소가 된다.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핵발전소는 우라늄의 핵에너지를, 수력발전소는 물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화력발전과 핵발전은 화학에너지와 핵에너지가 물을 끓일 수 있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에서는 터빈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하지만 수력발전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없이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바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이번 수업은 전력 수송과 손실 전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공급되거나 혹은 사용된 전기 에너지의 양을 말한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이며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므로 시간을 약분해서 제거하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될 수 있다. 약자를 사용해서 다시 공식을 써보면 전력 P는 시간 T분의 전기 에너지이고 이것은 다시 T분의 전압 V 전류의 세기 I 시간 T로 나타낼 수 있다. T를 약분하면 P는 VI이며 V는 옴의 법칙에 의해 전류의 세기와 저항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전력은 I제곱 R로도 계산될 수 있다. 다음은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가정으로 송전선을 통해 수송된다. 이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면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손실된다. 발전소에서 단위 시간 동안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생산 전력 혹은 송전 전력이라고 하고 송전선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손실 전력이라고 한다. 생산 전력 P0는 송전 전압 V0와 송전 전류의 세기 I0의 곱으로 계산되며 손실 전력 P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의 제곱과 송전선의 저항 R의 곱으로 계산된다. 송전선에서 열에 의해 손실되는 손실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다. 저항은 ρ S분의 L로 계산되는데 ρ는 비저항, L은 도선의 길이, S는 도선의 단면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비저항을 줄이거나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하면 된다. 비저항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리보다 비저항이 더 작은 은과 같은 물질로 송전선을 만들면 되고 도선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도시 근처에 건설하면 된다. 그리고 굵은 송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하여 저항을 줄일 수가 있다. 두 번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정해져 있으므로 생산 전력 P0는 일정하고 발전소에서 송전선으로 흘려보내는 전류의 세기 I0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는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보자. 만약 발전소에서 송전 전압 V0를 2배로 증가시키면 P0가 일정하므로 I0는 2분의 1배가 된다. I0와 I는 같으므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 역시 2분의 1배가 되고 손실 전력 P는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고전압 송전을 하게 되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고 손실 전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송전 전압이 N배가 되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라고 정리해두기 바란다. 자, 이번 수업은 변압기에 대해 알아보자.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변압기는 얇은 철판을 여러 장 붙인 철심의 양쪽에 코일을 감은 구조로 한쪽에는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전압을 변화시켜 사용할 전기 기구를 연결한다. 이때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을 1차 코일,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부분을 2차 코일이라고 하며 1차 코일의 감은 수는 N1, 2차 코일의 감은 수는 N2, 1차 코일의 전압은 V1, 2차 코일의 전압은 V2,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1,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2, 1차 코일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P1,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을 P2라고 한다. 이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의 비가 1:2라고 하면 전압은 감은 수와 비례하므로 V1과 V2의 비는 1:2가 되고 1차 코일에서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같아야 하므로 전력의 비는 1:1이 되며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되어지므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비는 2:1이 되어야 한다. 즉, 전압은 감은 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는 감은 수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가 110V 2A이고 감은 수의 비가 1:2라고 하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220V이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A가 되어 공급되는 전력과 유도되어 사용되는 전력이 220W로 같아지게 된다. 자, 그럼 대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자. 1차 코일의 감은 수가 40회이고 2차 코일의 감은 수가 20회인 변압기에 220V의 전압과 2A의 전류 세기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의 상황을 묻는 문제이다. 이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의 비가 2:1이므로 전압의 비도 2:1이고 전력은 1:1, 전류 세기의 비는 1:2가 된다. 따라서 V2는 110V, I2는 4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를 보면 변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류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110V,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4A이고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항상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된다. 자, 이번 수업은 태양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켈빈 정도로 매우 뜨거운 상태이며 높은 온도에 의해 수소와 헬륨은 일반적인 기체가 아닌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태양의 내부 구조는 에너지가 생성되는 핵과 에너지가 전달되는 복사층, 대류층으로 구분된다.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4개를 융합시켜 1개의 헬륨을 만들고 감소하는 질량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즉, 수소 4개의 질량보다 새로 생성되는 헬륨 1개의 질량이 더 작으며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태양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중 일부는 지구에 도달하고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환한다. 즉, 태양 에너지는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며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키고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일으킨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의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인류는 처음 태양이나 물,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주로 이용했지만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말하는 것으로 석탄은 식물, 석유와 천연가스는 미생물이 퇴적된 후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지며 석유, 천연가스는 대부분 같이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된 에너지이며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므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만 한다. 그중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지속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고갈될 위험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 이번 수업은 핵발전과 연료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핵발전은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원자로 안에 있는 우라늄 원자핵에 느린 속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우라늄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 두 개와 빠른 속도의 중성자로 분해되고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빠른 속도의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주면 주변에 다른 우라늄에 충돌하면서 연쇄적으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핵분열 반응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증기를 만들고 증기를 이용하여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핵발전 과정에서 빠른 속도의 중성자를 느린 속도의 중성자로 바꿔주어 계속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감속제라고 하며 연쇄 반응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은 제어봉이라고 한다. 감속제는 주로 흑연이나 물을 사용하고 제어봉은 주로 카드뮴과 붕소를 이용한다. 이러한 핵발전의 장점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화력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도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며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든다. 또한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며 발전 과정에서 사용한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어 해수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연료전지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적 연료전지인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를 살펴보자. 연료전지의 한쪽에 수소를 넣어주면 수소는 수소이온이 되어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반대쪽에 산소를 넣어주면 이동한 전자,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이때 연료전지에서 수소원자가 이온화하여 내어놓은 전자가 빠져나가는 쪽은 음극, 반대쪽은 양극이 된다. 음극에서는 수소분자가 수소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전자,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산소의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전체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생성되면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난방에 이용하기도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직접 태우는 연소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료전지의 장점은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효율이 40에서 60%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료가 되는 수소는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저장이 힘들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